지금 이 코로나19 주무장관이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 코로나19 관련해 여야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질본본부장이 2월 1일 날 위험 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는 게 방역의 기본 원칙이다. 2월 4일 날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고위험 지역의 입국자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부를 대변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거 막을 수 있도록 그 질본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서 우리나라 발생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는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 국내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교수님, 의료계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하게 좀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이게 해외 유입된 신종 감염병입니다. 네네. 중국에서 온 게 맞고요. 예예. 다만 이 중국으로부터 감염됐다는 그 논의를 할 때 마치 중국인이 감염시킨 중국으로부터 감염됐다는 게 중국인으로 인해서 감염됐다라고 이제 잘못 인식되는 네. 건데요. 마치 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네네. 그 인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차별 이걸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질문을 할 때도 이건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질문은 약간 좀 질문이 약간 좀 잘못됐고요. 아, 예, 예.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맞았을 것 같고요. 예.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중국으로 입국한 한국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감염 차단을 할 때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중국 입국 금지가 아니라 중국인 입국 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개념을 사용할 때 좀 조심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여러 해외 나라부터 이제 입국 금지를 당하는 상황에서 한번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이게 마치 이제 일부에서 받아들이기는 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민 탓을 하냐 이렇게도 좀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예. 중국의 관료가 하는 말인지 예. 대한민국의 장관이 하는 말인지 예. 근데 우리나라 장관이 하는 발언이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대통령께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지난 3일인가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자자찬을 하기 시작한 게 성동구에 가서 대통령이 묻고 박원순 시장이 뭐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네.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그때부터 자자찬 릴레이가 시작됐는데요. 네. 13일 총리 어떤 그 신촌에 가서 한 발언이 있었고요. 네. 또 지난주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걸 이어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요하냐면요. 네. 조선시대 때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조선시대 때는 충신들이 목숨 걸고 전하 이렇게 오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예. 반대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충신이 과연 있을까요? 또는 설령 좀 이따선 치더라도 네네. 그 열혈 지지자들이 또 문자 폭탄을 가해버리고 예예. 반대해버리고 하니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권력이 모두 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그 집중되어 있으니까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어떤 분위기이면 그 장관들이나 또 집권당 의원들이 다 따라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속에서 맥락 속에서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발언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이 한번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요. 예, 예. 사실 사퇴를 하려면 그 전에 임민희 교수 칼럼권에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사퇴를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렘덕에 빠지지 않는 한 여당에 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유지를 했었죠. 예예. 그러다가 대구 봉쇄 발언
대구 경북 봉쇄 발언이 나와서 지역이나 여론부터 문민을 받으니까 예. 대통령이 오히려 수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습을 하니까 결국 홍익표 대변인 사퇴를 했는데요. 지금 장관들의 이러한 막말 그리고 국민들한테 상처주는 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네.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이 박능호 장관의 발언 정치권에서도 꽤나 논란이 됐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건책임자인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한테 돌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호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님, 뭐 이 심재철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의당과 여당에서도 이 발언 경솔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진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박능호 장관에 대한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확산하고 사망자를 줄이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라든가 역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부 당국에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중국인 입국 금지한 것이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시점이 늦은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데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경질을 해야 되느냐 논의에 앞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지에 대한 건설적인 어떤 토론이나 대책 마련을 보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지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 당국이나 보건당국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